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칼리눅스에서 리눅스 방화벽을 활용법을 좀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에서는 넷필터라는 프로젝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IP 테이블들이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커널 2.4 이상부터 설치가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칼리눅스도 데비안 기반이기 때문에 IP 테이블즈라는 우리가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P 테이블즈는 이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방화벽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 윈도우즈에서 개인 방화벽 있듯이 이 서버에서도 리눅스에서도 기본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방화벽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화벽이라고 하면은 이제 외부에서 그 오픈되지 말아야 할 그런 서비스들을 제어를 할때 어떻게 보면 이제 몸빵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IP하고 포트 아니면 이제 프로토콜 기준으로 저희들이 이거를 방화벽을 그 적용을 해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그렇게 설정하는 기본적인 보안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떤 장비가 앞에 서버 앞에 위치한 것은 아니고 이 서버 자체에서 방화벽 역할을 해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그런 접근 제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IP 테이블즈의 우선 기본적인 그런 명령어들을 좀 익히도록 할게요.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칼리눅스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록을 보시면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이제 설정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NL이라는 명령어를 치시면은 이렇게 리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IP 정보나 포트 정보나 그런 것들이 전혀 확인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칼리눅스는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면은 외부에서 이렇게 서비스가 올라가면 모든 것들이 다 접근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한번 서비스를 한번 올려볼까요? 우선 아파치 2 환경을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웹 서비스가 외부에서 이제 접근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현재 아파치 2 환경이 올라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포트 스캔을 한번 해보시면은 얘 대상으로 로컬호스트 대상으로 포트 스캔을 하기 때문에 80포트가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외부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화벽 한번 설정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IP 테이블즈로 설정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기본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히 두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add a라면 a라고 이렇게 옵션을 하면 이제 add입니다. add이고요. 그 다음에 input out 그 안으로 안으로 들어오는 인바운드죠. 안으로 들어오는 패킷에 대해서 이제 차단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P는 이제 포트입니다. 그래서 TCP 포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데스티네이션 포트를 80 포트를 막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옵션 같은 경우에는 드롭이라는 것이 있고 리젝트라는 것이 있고 이제 얼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당연히 이제 드롭이면은 제한을 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접근을 제한한다.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추가하고 난 뒤에 IP tables NL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설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IP를 별도의 IP를 설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IP에 대해서 소스 IP에 대해서 이제 데스티네이션으로 오는데 데스티네이션 포트를 80포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드랍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F5키를 누르면 이제 빙글빙글 이제 돌죠. 접근이 안 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것이 차단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엠맵으로 로컬호스트를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 이제는 필터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방화벽에서 제한을 하면은, 접근 제어를 하면은, 이런 필터라는, 스테이트의 필터라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어떤 모의킹 대상을 할때 이제 필터라고 나오면 그건 앞에서 방화벽이 설정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IP 테이블즈로 그러면은 어떤 딜리트를 할 때는 똑같이 이쪽으로 놓고 이렇게 D라는 옵션을 줘도 딜리트가 됩니다. 제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D 옵션에다가 인풋을 하고 난 뒤에 여기다가 번호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번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번호들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번호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서 제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IP 테이블즈에 이런 옵션 라인 넘버즈라고 있거든요. 이게 리스트를 보는데 우리가 라인 넘버즈까지 포함을 해서 보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이 넘버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넘버 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몇 개를 한번 더 추가를 해볼까요? 지금 아까 입력을 했던 것을 한두 개 정도 그냥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22번 포트를 드랍을 시키고 그 다음 23번 이렇게 다 차단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리스트 정보들을 한번 보면은 1번, 2번, 3번 이렇게 저희들이 설정한 것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면 22번, 23번 하면은 알아서 자기가 HTTP, SSG 이렇게 또 설정이 되죠. 프로토콜 기준으로요. 자, 그러면은 요것을 우리가 2번, 여기에서 보면 이제 순서대로 말고 2번을 제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요것을 IP 테이블즈 마이너스 T 인풋 2번이라고 기재를 하시면은 딜리트가 되겠죠.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은 아까 저희가 SSH 프로토콜 했던 것이 2번이 중간에 빠지고 텔넷이 3번, 2번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IP 테이블즈 기본 명령어를 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후에 이제 조금 이거를 좀 뭐라고 하냐 다른 옵션을 줘서 좀 디도스 공격이나 대응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후에 또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IP 테이블즈에서 요 리스트 파일들, 요 리스트 파일들을 저장을 하고 싶어요. 이게 요것들을 정기적으로 여러분들 여기에 계속 추가가 되고 제거가 되고 또 다른 것들이 들어오고 막 그러면은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일자별로 저희들이 저장을 하고 싶습니다. 목록을요. 그때는 이제 룰스를 하나 세이브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IP 테이블즈 세이브라는 명령어가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mkdir 하고 firewall 뭐 룰스 뭐 이런 식으로 하나 폴더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IP 테이블즈 마이 그 세이브 네 세이브 그다음 2019년도 현재 6월이죠. 6월 룰스. 요거는 여러분들 꼭 룰스라고 하지 않고 다른 확장자도로 하셔도 되는데 현재 이런 식으로 좀 지켜주시면 좋겠죠. 예, 그래서 텍스트 형식으로는 저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시켜 놓으시면은 요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어떤 룰, 어떤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한 거 그대로 예, 두 개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아지면은 뭐 거의 뭐 A4 용지 한장두장뭐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세이브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요것을 다시 복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룰즈를 뭐 추가를 하고 뭐를 하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좀 추가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냐 898888뭐 이렇게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8080, 예, 8080 이렇게 추가가 많이 됐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8080 이렇게 해서 뭐 드롭이 되고 뭐든 포트별로 뭐 프로토콜별로 여러분들이 많이 됐다고 하죠. 그러면 리스트를 보시면은 IP 테이블즈 예, 리스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뭔가 더 복잡해져 가지고 잘못 입력을 한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뭐 빼도 되겠지만은 실제 실무에서 보면 그렇게 빼기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니면은 혹시나 이제 비상사태 이게 비상상태라는 것은 어떤 장애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전 걸로 바로 이제 어제 걸로 다시 복원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IP 테이블즈 리스토어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저장을 했던 2019년도 룰스를 이제 여기다가 리스토어로 다시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화살표 여러분들 잘 지키셔야 합니다. 잘못 지키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정책들을 적용한 거죠. 정책들을 적용을 하면은 IP 테이블즈 NL로 하시면은 다시 이렇게 복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P 테이블즈만을 이용해 가지고 보면은 이제 뭐 보안을 할수 있냐라고 했는데 실제 제가 아는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앞에다가 방화벽을 이렇게 놓지 않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마다 다 이렇게 IP 테이블즈를 이용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중소 작은 기업 같은 경우나 아니면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도 앞에다가 무슨 뭐그 별도의 방화벽극을 뭐 이렇게 장비들을 구입해가지고 해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IP 테이블즈라는 것은 뭐 각각마다 시스템에서 적용하는 그런 좀 복잡한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충분히 적용하면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IP 테이블즈를 뭐 명령어가 많고 또 옵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더더 효율적으로 좀 그리고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는 UFW라는 그 명령어에 대해서 한번 익히도록 하겠습니다.